제가요, 이 배고픈 건 잘 참는데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. 그쪽 오빠면 한우그룹 후계자인데 왜 검사님을 만나자고 했을까? 오빠 노크도 없이! 백홍석 그 사람 어딨니 지원아? 니네 데스크한테서 매일 전화 온다. 니가 쓴 기사 캔슬한 게 벌써 몇 번째라고. 아는 기사들한테 소스 떨려서 그거 막느라고 정신없다고 우는 소리 하길래 차 한 대 바꿔줬어. 이 기사 나가면 지수하고 동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? 오빠 이래도 되나 참 많이 생각했다. 근데 언니 요즘도 일주일에 두 번씩 쇼핑 나가. 형부는 매일 서민 정책의 서민 행보야. 한 번도 수정이한테, 그의 엄마한테, 백홍석 씨한테 미안하단 말 없고 미안한 맘 없어.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하는 거야, 이 기사로. 그러니까 오빠 도와주라. 그만해 지원아. 오빠 내가 할게. 오빠가 사과할게. 백홍석 그 사람 어디에 있니?